자, 많은 분들이 인천 잔디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개판이냐? 항상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각도로 전문가들과 토론과 토론을 거친 끝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개론. 그쵸. 자, 인천 잔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네. 인천이 홈 경기장이 개장한 지 10주년이 됐어요. 야, 10주년 기념으로 분석을 해보자. 10주년 기념으로 인천 잔디는 왜 똥망인가?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네.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아, 일단 인천 잔디에 대해서 설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괴담 수준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 있죠? 일단 바다 모래를 썼다. 그렇죠. 그리고 근처에 바다가 있어서 해풍이 네. 날아오면서 잔디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수돗물을 들었더니 바닷물이 나오더라. 이 정도의 괴담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이런저런 추측들이 많은데 네.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혹시 전문가 중에 윤성효 감독 있습니까? 윤잔디님이요? 예, 예, 예. 그분 없었어. 아, 예. 예. 그분은 사실 뭐 잔디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이 건축 쪽에서의 의견들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 일단 이게 개장대로 돌아가야 돼요. 네. 2012년. 네. 원래가 그러니까 이 지금 잔디 좀 두꺼운 빨간색으로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예, 예.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잠깐만요. 크기일 겁니다. 아니 잠깐만. 오케이, 자 컨트롤 G. 네. 빨간색. 아니 빨간색은 오히려 안 보여요. 오케이. 자, 인천이 처음에 경기장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도 N석이에요. N석. 네. N석이고 이쪽이 S석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구단의 여러 의견을 수렴할 때 이쪽에 홈팀의 응원석을 만들려고 했는데 보통은 N석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더니 팬들이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S석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쪽으로. 네, 그렇죠. 네. 지붕이 있는 쪽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이쪽으로 쏘고 싶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네. 개장 당시로 돌아가자면 네. 저 N석 부분은 네. 지금도 완공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N석 저 부분을 더 증축을 시키려고 비워둔 거예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쪽이 홈 구역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게 네. 다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길 건너면 여기부터 나와요. 이 약간 네, 광장이 맞아요. 나오고 이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쪽이 홈팀이 써야 될 구역인데 네, 푸드트럭도 있고 그런 거. 네, 그렇죠. 푸드트럭도 네. 저쪽에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팬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팬들이 S석 쪽으로 왔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잘못된 구조가 생겼어요. 뭐냐면 원래는 여기가 S석이 네. 2층짜리였어요. 2단이에요. 아, 한 단을 더 올렸나? 아니, 그러니까 네. 자, 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네, 말씀해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사진을 보면 네. 이게 지금 인천의 S석의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층으로 돼 있잖아. 그,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원래 여기가 2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됐었어. 예. 그래가지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었어. 근데 네. 우리 서포터즈의 로망은 뭡니까? 한 층이 쫙 팬들로 네. 채워지는 게 우리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급하게 홈팀이 S석을 쓸 거고 네. 그러면서 여기를 1층으로 만들어달라. 단층으로 만들어달라. 아, 구조 변경을 했구나. 네, 그래서 하면서 구조 변경이 된 거야. 아... 근데 이게 왜냐면은 유럽 축구장도 보면 독일에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독일은 도르트문트. 그쵸. 근데 그런 로망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는 우리랑 이제 환경이 다르잖아요. 좀. 근데 대부분의 경기장은 다 여기에서 이렇게 층층으로 나눠져 네, 있는 네. 경우가 많은데 이걸 결국은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바람이 아니 그 뭐 예. 이 자 바람이 예. 바람이 통풍이 안 돼요. 일로. 일로 가운 아, 일로 빠져야 되는 예. 일로 아. 일로 못 나가요. 못 네, 나가요. 네. 바람이 어디서만 오냐? 다, 자, 이 지금 N석 쪽에서만 들어오는 바람이 나갈 길이 없어요. 아, 저쪽에서 네.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네, 네. 여기가 딱 막혀버리니까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 바람이 못 돌아.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손에다 상처 나고 이러면은 네. 엄마가 뭐 약 바른 다음에 밴드 붙이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은 맞아, 그냥 이렇게 공기가 통해야 이게 그쵸. 이런 것도 좀 뭔가 치유가 빠르다. 자연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람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은 다음 사진 넣어갈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 다음 사진이 있는데 원래 인천의 경기장의 모습이 뭐였냐? 네. 2층이었어. 아, 이게 조감도. 예, 예, 봐봐요. 이게 원래 인천의 모습이었어요. 어. 보시면 여기가 2층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여기 홈이 쓰고 네. 2층에 여기 원정 팬들은 여기 조금 주고 네. 나머지는 다 인천 팬들로 채우자. 싹 네. 채우면서 왜냐면은 누가 봐도 여기가 광장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여기서 보고 편하게 보고 하는 걸로 네네. 여기를 홈팀으로 하면서 여기를 2층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단층이 된 거잖아요. 에헤. 바람이 원래 여기는 나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못 나가는 구조가 되면서 통풍이 전혀 안 되는 이상한 경기장이 된 겁니다. 예. 건축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예. 바람이 들어오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 당연히 잔디도 이게 생육이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되는 경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원래는 인천의 경기장의 그림이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통풍 시설. 한쪽에 아예 막혀놓은 거니까. 그렇죠. 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바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어. 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네. 자, 다음 사진으로 갈까요? 네, 다음 사진은 가주시죠. 네. 자, 요거 먼저 가겠습니다. 네. 요거네요. 예. 수원 월드컵 경기장 사진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게 지금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고, 동쪽이, 네. 동쪽이 이석. 네. 이석. 여기가 W석이에요. 웨딩홀 있는. 예. 네. 자. 햇볕이 어떻게 갑니까? 햇볕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떠서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넘어가죠. 네. 아, 그렇죠. 예. 이렇게 넘어가죠. 아, 예. 네. 낮에는 남쪽이란 걸 아시는군요. 네. 네. 근데 빅버드는 잘 지은 경기장이고 이게 상식적인 경기장인 이유는 지붕이 여기에 크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해가 만약에 여기서 아침에 뜨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해를 받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잔디로 쏘는 햇빛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한 바람의 문제가 있고 네. 이게 이제 일조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동서 제가 그래서 다 준비를 했어요.
이 빅버드 경기장 지으신 분은 똑똑하신 분이시죠.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네. 날개를 왜 양쪽에 안 뒀어? 왜 여기만 뒀어? 그러니까. 네. 아니, 여기도 날개가 있긴 한데 짧은 날개고. 짧은 날개 왜냐? 햇빛 받으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햇빛 받으세요. 빅버드 분도 햇빛 받으세요. 이렇게 지금 아주 잘 지은 경기장입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경기장 하나 볼게요. 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것도 동서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틀어져 있긴 하지만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해가 떠요. 그래서 해가 한 이렇게 갑니다. 네.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붕이 일단 많잖아요. 많이 덥죠. 그리고 꼭대기가 반투명인 게 반투명이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이거는 해가 이렇게 가면 정상적으로 여기 떠 있을 때나 여기 떠 있을 때나 일정하게 받아요. 네. 햇빛을 받아요. 이 월드컵 경기장 똑똑하신 분들이 아주 잘 지은 경기장입니다. 예. 자, 다음 경기장 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자, 전주네요. 자,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4만 2천 개 좌석이 있는 현대적인 축구 경기장. 예. 이렇게 나올게요. 자.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지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붕의 영향을 받을 게 없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쪽 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바람 받기 좋아요. 바람이 통하고 이거는 굳이 동서남북을 놓지 않아도 이거는 일조량이 충분한 경기장이에요. 네.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인가요? 대전도 짧게 할게요. 대전도 보면 대전 동서남북 똑같고 왜냐면 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이거 대전은 완전 동서남북의 완전 이거를 가운데로 진 거야. 완전 지붕 같은 것도 정직해 보이고. 네, 그래서 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일조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그냥 잔디들이 상대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장이 S석, W석, N석, E석이 네. 동서남북이 제대로 딱딱딱딱 구분이 돼 있어요. 네네. 월드컵 경기장은 특히나 더 그렇고. 그렇죠. 예, 뭐 좀 이런 상황들이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아파트나 집이 네. 남향이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아직 그거는 띄우지 마봐. 예, 알고 있어요. 일단 대전 거 봐봐. 잠시만요. 잠깐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냥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남향이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쭉 가서 서쪽으로 가는 동안 계속 바라보는 계속 이 빛을 머금을 수 있는 그 경기장인 거예요. 정남향. 그래서 남향으로 원래 집을 만드는 거고. 네. 이거는 아주 건축의 기본입니다. 보통 사람들 집 볼 때도 남향인지를 따지죠. 그렇죠. 네. 남향이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남향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창문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 해가 뜨면 요렇게 하루 종일 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집. 네. 자, 마지막으로 인천 승희 가보겠습니다. 인천 승희는 이게 동서남북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이게 제가 조금 약간 좀 삐뚤고 있긴 했는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똑바로 안 걸리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입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크게 뭔가 다른 경기장과 차이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 네. 살짝 틀어져 있어요. 약간 그냥 지도만 봐서도 그리고 해가 여기서 이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는데 지붕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붕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모든 경기장은 지붕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동쪽에서 정서쪽으로 가는 사이에 이렇게 해가 받을 수 있는 각도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누구는 많이 받고 해가 어디서는 좀 받고 네. 어디서는 한동안 계속 못 받고 이렇게 돌아가요. 불규칙하구나 이쪽이랑.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지붕에 딱 가려가지고 이 인천 구단 관계자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잔디가 다 안 좋은데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이렇게다. 여기가 터치라인 따라서 여기가 해를 못 받는다. 아, 지붕에 가려서 해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갈 때 햇볕이 정확히 균등하게 일조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기장이에요. 아니, 아, 이 감독님들도 W석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터치라인 쪽에. 딱 부딪히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N석이고 여기가 S석이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여기가 N석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자면 N은 여기로 봐야 돼요. 여기로.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축구장이 제대로 되려면 틀어서 졌어야죠. 더. 그쵸. 그러네요. 이렇게 졌어야 돼요. 그렇네. 이렇게 져서 광장을 여기다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남, 정동, 정북, 정서 이거를 안 지키고 틀어서 지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햇볕을 못 받습니다. 이 문제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예. 근데 뭐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근데 물론 왜 이렇게 전이냐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바닷물은 아니네요. 바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바닷물에도 아니고. 예. 근데 왜냐면 일단 여러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광장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오기 위함. 그러려면은 살짝 틀어서 지었어야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게 있고. 아. 두 번째 이유는 그건 앞으로도 걱정인데 여기에 주상복합을 짓기 위함. 그렇죠. 4월에 왕실이죠. 지금 높게 아마 있을 거예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어서 경기장을 살짝 틀었어요. 이렇게. 이게 자 근데 앞으로 해가 떠요. 돌아가. 주상복합이 여기서 또 다 가립니다. 야, 그러네. 야, 일조량이 더 늘었네. 일조량이 부족해졌어요. 거의 엄청 높아요.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항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장은 지을 때부터 구조상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지을 때는 무슨 얘기를 주로 했냐? 네. 골대 여기 터치라인과 관중석의 거리가 가깝고 뭐 이런저런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했죠. 네. 하지만 결국은 잔디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걸 캐치하지 못했어. 정말 근본적인 걸 놓지. 내가 쭈니님 말씀 대로 스틸야드도 인천이랑 각도가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가 뭐냐? 거기는 지붕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 1층에 있으면 비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빛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바람의 통풍이 여긴 잘 돼요. 다 사방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은 이 통풍 문제와 이 햇볕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총체적 난국이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뿌시고 새로 지어야 되지. 야. 그러니까 축구로만 따졌을 때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경기장이고 역사도 많이 쌓은 경기장이지만 네.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닌 경기장이다. 아, 예. 예.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 주변에 건축하시는 분 계세요? 뭐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습니다. 아, 예. 아무튼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잔디를 깐다? 잔디를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고.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이거 지금 말하면 되게 웃긴 건데 네. 그린 스타디움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잔디 좋은 팀한테 주는 상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언더20 월드컵 때 그때인가? 2017년? 그때는 2017년. 예. 맞아. 그때쯤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2012년에 만들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쯤일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잔디가 그래도 좀 살아 있었어.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잔디를 한 번 바꾸면 한 20년씩 써요. 10년, 15년 이렇게 써요. 근데 인천은 답은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네. 인천 경기장은 정말 좋은 경기장이긴 하지만 잔디에 대해서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팬들도 보고 계실 테니까 네. 우리 팀 경기장은 어떤가 한번 지도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도에 보면 대부분의 경기장은 이거를 다 지켜서 잘 만들었어요. 예. 월드컵 경기장 보니까 좀 반듯하게 그냥. 대전 봐봐, 기가 막히게 잘. 네. 너무 정직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왜냐면 늘 사람들이 인천전이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지만 왜 안 좋은지 모르니까. Why? Why? 네. Why?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뭐 이야기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 이 건축 쪽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줄은. 제가 예전에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네. 노가다를 좀 많이 뛰었거든요. 알바로. 네. 그때 좀 배운 지식들. 아니 그때 말고 요즘 건축하는 여자분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건축이요? 예. 네. 아, 좀 만났으면 좋겠네.